북한이 금강산 국제여행사를 포함해서 6건의 상표를 세계 지적재산권 본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재 완화 국면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북한은 부쩍 대북 제재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국제여행사 홈페이지입니다. 금강산의 절경과 관광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여행사를 포함해서 상표 6건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등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등록한 상표는 금강산 국제여행사와 평양마라톤이 열리는 5월 1일 경기장, 학용품 브랜드인 광명 등입니다. 특히 금강산 국제여행사는 2011년 설립 이후 7년 만에 상표 등록입니다. 대북 제재의 완화를 염두에 두고 한 행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제재망을 흐트려 보겠다는.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미국이 시효가 지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민족적 자존심과 고난의 행군까지 거론하면서 자신들은 제국주의의 제재와 봉쇄 책동도 짓부셔버리는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실험장 사찰과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안영령입니다.